처음엔 걷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현재는 누구보다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다. 내 나이에 이렇게 뇌졸중이 와서 지금 내 주위에 그때 당시 아팠던 사람도 아직까지 아픈 거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극복해가지고 이렇게 건강해지고 생활도 불편 없이 살아가는 것이 나는 정신력으로 이겨낸 거예요. 운동 말고도 박용두 씨 부부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잊지 않고 챙기는 것이 있다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어서 혈압이 어떻게 변화가 오는가 하고 건강 따위로 체크함. 그 누구보다 더위의 무서움을 알기에 매일같이 혈압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수치 조금 높고 거의 정상에 가까워. 예, 이 정도면 아주 정상이네요. 네, 좋은 겁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22년. 운동과 식단 관리 등 꾸준한 노력으로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있는 박용두 씨. 갖다 놓고 올게요. 네, 배고픈데 출출한데 먹을 거 좀 주세요. 네. 출출한 남편을 위해 아내가 준비한 음식은? 일부러 설탕을 안 넣었어요. 소금. 천천히 잡수세요. 물 좀 마시고. 아니, 드시는 게 뭐예요? 경단입니다. 내가 아프고 나서 집사람이 항상 간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간식으로 경단을 챙겨 먹는다? 그러고 보니 틈틈이 경단을 챙겨 먹는 박용두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근데 경단이 뇌졸중에도 좋은 건가요? 경단이 좋은 게 아니고 얘 안에 들어가 있는 무슨 좋은 게 있겠죠. 경단 안에 뭔가가 들어있다? 이 경단 안에 도대체 뭐가 든 거예요? 그건 내가 보여줄 테니까 잠깐만.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혈관 건강 관리를 위해 챙겨 먹는 것이 있다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식재료. 이게 가만 보니까 약간 편강 같기도 하고요. 편강은 아니고 혹시나 들어보셨나요? 몸에 좋다는 복룡입니다. 아, 복룡이요? 예. 무더위에 위협받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 게 복룡이다? 내가 아플 때 주위에서 여러 가지를 추천했는데 그중에서 복룡을 먹고 나니까 열도 내리고 몸도 건강해지고 힘도 나고 해서 계속 먹고 있습니다. 이름을 들었어도 너무 생소하기만 한 복룡. 정말 열을 내리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까? 이광현 한의사에게 자문을 구해보기로 했다. 동의보감을 보게 되면은 복룡은 막힌 것을 낫게 하고 나쁜 기운을 몰아내면서 목마른 것을 풀어주고 가슴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여름철에 불필요한 열을 내려주고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룡의 모습을 보시려면 소나무가 있는 깊은 산으로 가셔야 합니다.